LG이노텍은 올해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기저효과 덕분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LG이노텍의 주가는 3일 전일보다 0.45% 내린 22만 3,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14만 4천주로 전일보다 60%가량 증가했습니다. LG이노텍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,519억원으로 전분기의 3,468억원에 비해 56% 급감했습니다.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78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18,000주, 외국인은 7,000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. 기관은 29,000주를 팔았습니다. LG이노텍은 소액주주 비중이 50%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